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인데요. 요즘 김은지 5단의 그 공식 대국에 스미레 3단하고 이율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큐 바둑, 예우 바둑에서 이제 바둑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KB 바둑리그 그 원익팀의 소속 퓨처스리그 일지명으로 뽑혀서 그 오빠들 그 KB 리그 그 대국하는 데 가서 이제 검토도 하고 막두번 있었죠. 밤한 거의 막 11시까지 그 검토실에서 같이 공부들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둑은 한큐 바둑에서 장러즈신이라는 그 4단인 것 같아요. 그 중국 청소년 대표팀에 있습니다. 김은지 5단보다 나이는 한 3살인가 많은데 장러즈신 청소년 대표팀 남자 선수입니다. 그 선수하고 이제 자주 바둑을 두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중요한 부분 수상전이나 사활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아마추어들이 조금 한 번씩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배울 만한 자리가 있을 때 제가 요런 이제 대국을 갖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총평은 못하고 이제 부분적인 거. 자, 여기도 지금 사실은 흙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좋긴 좋은데, 그럼 그쵸?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 자리하고. 근데 지금 흙이 실리를 챙기는 동안 백한테 이거 중앙 씌움을 당했어요. 근데 김은지 5단은 약간 좀 이런 공격을 당하면 좀 확률이 좀 떨어져요, 바둑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바둑에서는 자기 약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서 막 타계를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훈련식으로 해서 김은지 5단의 특징이 좀 그거 있어요. 막 승패보다는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저번에도 이제 여자 바둑 리그 때도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뒀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두는지 궁금해서 뒀다는 말을 해요 가끔. 그래서 야 얘가 그냥 어리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배포가 크다 그러나요? 보통 같으면 그냥 이기고 싶어서 좀 짠수를 두는데. 아, 상대방이 이럴 때는 어떻게 두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런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험 정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 흙을 지금 뭐 일부러 궁지에 몰리게 한 건지, 이런 바둑은 원래 공식 대국에서 두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딱이 자리를 맞는 순간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타계를 인공지능을 제가 켜놓고 이걸 한번 봤어요.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은 타겟을 하나. 그러니까 그래프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죠. 인공지능은 타겟의 달인이라 이렇게 놓으면 붙이면 젖히고 끊고 따고 여기를 놓을 때 일로 단수 치고 뭐 이렇게 간단히 탈출이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타겟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맞으면 야, 답답하고 왜 이렇게 판을 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러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진행을 더 해보면 야 여기서도 엄청 답답하잖아요. 지금 흙이 그래프도 보시지만 벌써 70 거의 75대 25 6집 분량으로 나옵니다. 그래, 요 자리는 선수는 기분 좋죠. 그쵸? 요 자리 여기서도 100이 그냥 꽉 이어주면 흙은 요 자리에 요런 게 선수니까 요거 끊자고 그럼 여기를 이어주면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살면은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좌측에 야 이렇게 사니까 흙이 좋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마추어들이 알아야 될게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요 교환 없이 먼저 여기를 하면요 이렇게 놓고 흙이 놓고 그냥 살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백이 놓고 흙이 놓고 살았어요. 그이 똑같이 살았는데 이 교환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추어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때 의구심도 있지만 요거 들여다보고 요런 게 여기까지 여기를 찍으니까 백은 여기를 안 놓잖아요. 아까 해봤지만 이거 선수 뭐 이거 선수 해놓고 이렇게 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백이 흙이 여기 나와서 이제 끊는 수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좋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딱 벌써 프로들은 그런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안 입고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때 흙은 이제 끊었는데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끊는다는 게 이 흙이 죽을 거 거의 죽었다고 아마추어들은 솔직히 이렇게 놓으면 이거 죽었는데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야 20초 초읽기에서 이런 수를 본다는 게, 근데 여기를 끊으니까 백이 한번 보세요. 여기를 끊습니다. 이거 기세잖아요. 백이 뭐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백이 끊었어요. 근데 흙의 수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선수입니다. 백이 뭐 어디를 두든지 이거 끼워버리면 여기 끊어지니까. 그쵸? 근데 여기 선수죠. 요게 아주 기분 좋죠. 놓고, 야, 여기서 이거 패를 합니다, 이게. 놓고, 단수를 칠 때, 따요. 그래서 이게 패감이 있나 보는데 여기를 가만히 끊더라고요. 근데 백은 이걸 잡아요. 근데 이걸 나가면 어떻게 되나? 백이 이걸 잡으면 흙은 이걸 따겠죠. 그럼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그때 어떻게 둘까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흙을 이어버립니다. 자, 백은 어떻게 할까요? 백은 이제 이거 죽이니까 이거 도망가야죠. 이때 흙은 단수를 치고 놀 때 이걸 합니다. 이거 뻗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이 알아야 될 게, 이런 수상전 중앙 가운데 공배가 많으면 유가무가합니다. 거의. 자, 흙은 집이 있어요. 백이 뭐 다른 데 둘 시간이 없죠. 이거는 그냥 젖혀 이어서 유가무가로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 집을 만들어야 돼요. 흙도 맞고 백도 젖히고 맞고 여기 놓고 놓고 단수 치고 놀 때, 자, 유가무가 이제 다 됐어요. 이것도 선수, 뭐 이것도 뭐 이런 건 선수니까 공배가 하나 둘 셋 네 번 놀 동안 이건 유가무가 빅이 나와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흙은 이걸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래프는 흙이 조금 이게 한 세 점 이기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백이 다 타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백이 잡히거나 요 세 점이 끊어져서 잡히면 이것까지 죽어서 그냥 중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수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못하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프로들은 프로인 게 단수를 치니까 땄습니다. 그쵸? 자, 이때 이제 흙은 팻감을 썼어요. 그러면 백이 이걸 잡는 게 정수잖아요. 그러면 딸 때 나가야 되고, 아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입고, 도망갈 때, 놓고, 놀 때, 단수 치고, 놓고, 또 빅이 되는데, 또 나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선택을 안 하죠.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고, 나쁘니까. 그러니까 백이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 진행은 이걸 단수를 칩니다. 야, 이때 이것도 김은지 5단 입장에서는 이걸 이으면 그래프 보세요. 뚝 떨어지죠. 여기를 놓으면은 당연히 이건 떨어지게, 아, 이거를 따니까 이때 흙이 여기를 이으면 백은 이걸 살리죠. 흙이 이때 이걸 이을 수 없는 게, 백이 이제 이 팻감을 없애면 흙이 딸 때 백이 나가고 나면은 흙에 답이 없어요. 그쵸? 이거 살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실전은 김은지 3단 이걸 땁니다. 패 갔잖아요. 백이 여기 나갔어요. 근데 흙이 여기를 꽉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제 축이니까 도망가는데, 우리 일반 아마추어 같은, 아 이거 빨리 잡아서 패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그럼 백이 따죠.
근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100이 이기잖아요. 100이 여기 땄을 때 흙이 팻감을 써야 되잖아요. 흙이 예를 들어서 팻감으로 이걸 썼어요. 그럼 100이 여기를 이어요. 이걸 잡았잖아요. 100은 이걸 끊어먹습니다. 그래프 보실래요? 이걸 잡았는데도 99%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형세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지 오다는 실전처럼 됩니다. 이걸 우리 아마추어 같으면 그냥 잡았을 텐데 지금 해봤잖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니까 이걸 젖히네요. 그러니까 백도 이걸 잡고, 그러니까 흙이 이해 되세요, 여러분? 이걸 잡아야 되는데 흙이 단수치면 백이 따죠? 그럼 흙이 단수치잖아요. 그럼 백이 이으면 되잖아요. 그럼 따요. 잡아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아직도 백이 유리해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추어들이 이런 형세 판단을 하면서까지 못 두죠.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진짜 멋진 수가 나옵니다. 보세요. 아니, 자살을 해요. 왜 이런 수를 두나? 만패물총이니까 뒀겠죠. 그런데 보세요. 단수치니까 백이 따죠? 이때 이걸 단수치니까 이제 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이 여길 이으면 흙이 따갖고요.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패를 하는 게 흙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야, 그러니 이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도 딸 수가 없고 나가요. 그러니까 흙이 이걸 따고 도리어 백이 이제 거꾸로 패를 하는, 그냥 따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착각이 뭐냐? 이걸 뻗었을 때 흙이 여길 단수 치고 여길 놓으니까, 야, 이런 거 해놓는 거 보세요. 이걸 왜 해놨나 보니까 여길 딱 놓으니까 여러분 이 백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치고 놓을 때 뭔가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뭐 단수 치고 놨어. 그러면 이 수상전을 하려면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뭐 요렇게. 그러면 흙이 여기 나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놓고 뭔가 이거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때 흙이 단수를 치니까 이 그래프 여길 놓으니까, 아까 제가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놓고 백이 결국은 요두점 나와서 이게 죽으니까 여기를 놔야 된다 그랬죠? 그때 흙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끝나네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집차이가 이렇게 나서 여기서 돌을 던졌습니다. 야, 근데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느낀 게이 프로들의 그 순간순간 그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교하고 20초 바둑이지만, 야, 일반 아마추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새삼 느끼네요. 자, 오늘 그 인터넷 바둑으로 둔 김은지 5단의 그 재밌는 요 수상전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오늘인가 퓨처스 리그 시작한다 그러는데 무슨 그 오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좀 보고 또 좋은 대국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